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그 주택연금 바뀐 거 거기까지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68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구성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1998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서 주택저당증권을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에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예, 거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발행하게 되는 게 거기 보면은 코모코라고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보면 한국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있죠. 예, 얘네도 그 MBS를 발행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코모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 선례가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모코하고요, 신용보증금하고 합쳐가지고, 예, 그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구조라고 해놨죠.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배우셨죠. 예. 이 주택금융공사는 얘를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 증권 있죠. 예, 얘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담보로 해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을 역시, 예, 발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요거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 거는 한 두 번 정도 인용이 된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은 자 여기 보면은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에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 있죠. 예, 이게 한 5억짜리인데 농협에서 3억을 융자를 해줘요. 그러면 농협은 이 주택에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저당권 설정하는데 만약에 융자 해주는데 이자 조건이 5%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10년일 때 요 10년 이상의 저당권 있죠. 예, 명칭을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때 이 권이라는 의미가 이게 증서가 아니라 권리라고 해요. 권리. 이 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하고 저당권에 기초한 원리금 수취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게 저당 채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권리일 뿐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구하고 거래할 수 있어요? 주택금융공사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주택금융공사가 있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이 보금자리론이죠. 예, 보금자리론 상품은 얘네가 직접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하고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얘네가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농협에다가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승인이 나면 그 돈은 누가 줘야겠어요? 응? 얘가 줘야 돼요. 그럼 얘는 지속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 자금은 얘는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응? 이거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예요. 이 증권을 발행해서. 그러면 얘네는 여기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 있죠. 예. 이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 증권을 판매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장이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런데 명칭은 MBS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발행하는 구조는 이거예요. CMO 구조. 그러니까 다계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 페이지에 보면은 계층이 여러 개로 나와 있죠. 발행 구조가. 그죠? 예, 이렇게 8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당증권의 발행 효과에서 보게 되면 주로 대출 금융기관이 있죠. 예, 얘가 입는 혜택이 있죠. 예, 그런 정도가 이제 우리 앞에서도 한 거죠. 그게 이제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현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예, 왜냐면 얘도 장기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대출해 주는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은행, 고객들로부터 예금 받아가지고 이거 대출해 주는 건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채권만 갖고 있는데 이거 매매하게 되면 현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죠. 예,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자금이 잠기는 게 완화될 수 있겠죠. 돈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죠? 예,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역시 우리나라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안점은 2차 시장에서는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발행하고 있는데 실제 구조는 이거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 저당채권이다.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서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하단에 가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돼 있죠. 예, 여기 또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도 부동산을 이제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원본상에서는 예, 이게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그래요. 트러스트가 이제 신탁의 의미인데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이게 주식회사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리츠라는 제도는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게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도권 신도시 지역 내에 있는 예, 오피스가 하나 매물로 나왔는데 임대율이 한 90%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시가는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신도시 지역이면은 어느 정도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고요. 실제로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할 때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임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가 가인가 받아서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있죠. 그 자금을 자기가 소유한 지분이 있죠. 예, 지분을 활용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다가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투자자들은 반드시 몇 억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액면가 만 원짜리 한 100만 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은 기업이 현재 현금이 없어요. 근데 현금을 바로 조달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억을 이 한 덩어리로 팔면은 현금화가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쪼개서 매각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쉽게 유동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여기 자본 시장에서 조달해서 무슨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을 시켜줄 때 얘가 하나의
도관체, 즉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좀 더 원활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권을 판매해서 이렇게 해놨죠. 그 지분권이라는 게 결국 뭐를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발행했다 이런 얘기죠. 수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요.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 그리고 이제 신탁 또는 조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신탁이나 조합 형태 리츠는 불가능하고요. 회사 형태로만 리츠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뮤추얼 펀드하고 성격이 유사하다는 거는 그거는 펀드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운영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면 얘네는 뭐를 설립을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좀 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서 운영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화 또는 증권한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의 감소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투자 전문가들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게 되면 오피스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성으로 이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의 안전성과 환금성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리츠 회사는요 회사의 성격이 성장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다가 이 사람이 직접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나중에 이걸 현금화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근데 뭐를 매입한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내다 팔면은 현금화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산 운영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건요. 예전에는 이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소수의 자산가만 투자 운영할 수 있었고 거래 내역은 외부로 공개가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되는 거는 다 여기서 거래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투명하죠. 다 공시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외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아, 부동산 투자회사 법상에 예,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가 있을 때요. 여기 보시면 회사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기업 예,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얘만 실체형이에요. 얘만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얘네 둘은 명목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산에 투자 운영을 할 때 얘네는 이거를 직접 해요. 근데 얘네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뭐를 줘야 되냐면 위탁을 줘야 돼요. 예, 이거를 해주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예요. 그러니까 요 자산관리회사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회사 있죠. 회사의 자산의 투자 운영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이 자산관리회사가. 그래서 얘네는 자본금이 70억 이상이고요. 자산운용 전문력을 5인 이상 상근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관리가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뒷페이지에 372페이지에 예, 거기 박스 밑에 가면은 관련 회사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라고 해놨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투자자문회사라고 있죠. 요 투자 자문회사는 어떤 애냐면 여기 있는 자기관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산관리 있죠. 네. 얘는 얘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어디다 투자할 때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투자 자문회사에 이거를 받도록 돼 있어요. 자문 및 평가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투자자문회사의 성격이 대부분 감정평가 법인들로 돼 있어요. 예, 감정평가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해주는 게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이것만 받는 거예요. 자문 및 평가를 받는 거지 얘네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가 하거나 아니면 얘네가 직접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인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애들도 나름대로 어떤 이제 공신력이나 어떤 이제 직원에 대한 윤리 기준 이런 걸 필요해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걸 갖고 있어요. 내부 통제 기준을. 내부 통제 기준.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얘하고 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는 얘한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틀리게 지문을 활용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죠. 네, 거기도 기억해야 돼요. 네, 일명 리츠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 시험이 나오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내든 예, 아니면 두 개 섞어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이 있을 때 자 거기 이제 제일 먼저 보시면 법인격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 2항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놨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5조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이라고 해놨죠. 예, 발기 설립 방식으로 해야 돼요. 자기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이 돼야 되고 거기 보시면은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어요. 예,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까지는 예, 신주를 발행할 수도 없고 그게 시험에 한번 답으로 나온 거예요.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예.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가면 설립 자본금이라고 돼 있죠. 예, 얘는 5억이고요. 얘네들은 3억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한 3번 나온 거예요. 답으로도 한번 나왔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이 3억이라고. 예,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구별은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저기 보시면은 그 뒤에 양가로 6번에 가면은 영업인가 및 등록이라고 해놨죠. 예, 일반적인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얘네는 등록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가하고 등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에 가게 되면 최저자본금이라고 있어요. 얘는 70억이고요. 얘네들은 50억씩이에요. 얘보다는 자주 출연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한두 번 인용이 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최저 자본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8번에 가게 되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또 자주 쓰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얘네들은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양가로 9번에 가게 되면 주식의 공모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이제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로부터. 예, 그래서 그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옆에 그 374페이지 맨 마지막 줄 있죠. 거기 하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그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놨죠.
위에 것까지 이제 맨 마지막 줄에서부터 그 위에 것까지 옆 페이지. 그래서 100분의 얼마? 30. 공개 모집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이거를 얘네는 이것도 가능해요. 얘는 반드시 공모 조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이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호도 가능하다. 여기 X라고 해준 거는 얘한테만 적용되는 특례 사항이에요. 특례.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375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5번이 있죠. 양가로 3번이 쭉 내려가면 거기에 하면 굵은 글씨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3호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명시 다 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10번에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주식 분산이 있어요. 요 주식 분산의 의미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예요. 그죠? 얘네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데 얘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항에 보면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규정을 예,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양가로 12번에 현물 출제가 있고요. 옆에 이제 가면 양가로 13번에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이 있죠. 나중에 여기도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하시고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밑에 가면은 377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양가로 14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라고 있죠. 예.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것도 알아는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해당이 되니까 맨 위에 박스 밑에 가게 되면 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있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등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은 양가로 16번에 자산관리사 나와 있죠. 자본금이 얼마? 70억 이상.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몇 사람 이상? 다섯 사람 이상. 근데 그거는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얘하고 같죠? 얘가 70억이잖아요. 얘도 얼마? 70억.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얘도 다섯 사람 이상, 얘도 다섯 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해야 될 건데 이걸 별도로 설립해서 위탁을 주니까 기본 요건이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관리하고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밑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걔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냐면 10억 이상이고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3사람 이상 상근으로 둬야 돼요. 근데 여기 애들은 감정평가 법인이니까 기본적으로 소속 평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이제 양가로 18번에 가게 되면 요게 있어요. 네, 처분 제한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국내 부동산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는 처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외 부동산 있죠. 얘는 정관에서 정하란 얘기는 자율로 맡긴다는 거예요. 자율로. 그건 왜 그러냐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거래할 때 화폐가 우리나라 원화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현지 화폐로 거래하잖아요. 달러나 엔화나. 그러면 환차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해외 부동산은 이 처분 제한에 기간을 두질 않아요. 그리고 얘도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주는 역할하니까 빨리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나지 상태로 토지를 취득해서 나지 상태로 팔 수는 없어요. 예, 반드시 개발을 하고 난 이유가 아니면은 처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그 379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 있죠? 박스. 그 밑에 가면은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놓고 그 밑으로 가면은 동그라미 3번에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1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라고 또 표시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19에 가게 되면 자산구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몇 프로 이상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입과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중에 70% 이상이 뭐여야 되냐면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여기는 요거 네 가지가 특례사항이에요. 네 가지가. 근데 착각하신 분들이 있던데 얘도 70% 요건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 70%라고 이거 70%라고 착각하는데 이 70%는 성격이 틀린 거예요. 얘네가 구성하고 있는 70%는 부채 상환형 부동산이라든가 구조 대상 조정 기업 구조 조정 대상 관련 부동산 있죠. 그걸로만 채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건이 틀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예, 적용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양가로 21번에 가면 28조의 배당이라고 있죠. 예, 요거는 참고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그죠? 예,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고 내년 연말 지나면은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예, 거의 활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양가로 22번에 차입 및 사채 발행이라고 해놨죠. 아, 그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자기 자본의 두 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의 범위 안에서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거기 양가로 25번에 가면은 자산 보관의 위탁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설명만 잠깐 들으시면은 이런 거예요. 얘네가 명목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은 얘가 해주겠죠. 근데 얘한테 투자 운영하지 않았을 때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죠. 예, 그거는 얘네가 서류상의 회사니까 얘네가 보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별도의 얘네 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예, 신탁업자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캠코 아시죠? 자산관리공사 예, 이런 애들이 그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가게 되면은요, 거기 양가로 26번에 가게 되면 투자 보고서를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보고사항이 있는데 보고사항까지는 뭐 지금은 참고 안 하셔도, 그냥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 하단을 쭉 내려가면 양가로 30번에 기업 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특례라고 해놨죠. 예, 그 이 특례가 그 385페이지 가면 위에서 한 6번째 줄 있죠. 거기 가면은 동그라미 2번이라고 있죠. 박스 위에. 예, 거기 보면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 8호, 제24조의 제1항, 2항 및 제25조의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놨죠. 예? 예, 그게 이거예요. 실판에 해준 거. 근데 이게 법 조문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밖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여기다가 그냥 따로 구분을 해준 거예요. 이 조항이라, 이 항목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러죠? 이번에 모의고사는 많이들 보셨나요? 네. 성적에 뭐 크게 연연할 건 아닌데, 어쨌든 60점이 넘으면 잘 보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풀 때도요, 자신감이 중요해요. 한번 자기가 성적이 조금 나오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략은 3, 4월까지는 경제를 조금 마무리 해 두시고, 5, 6월이 되면은 투자하고 금융이 있죠.
예, 그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 점수를 가지고 갈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져요. 거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간평이 이론 나오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간평이 용어만 좀 정리하시면은. 그러면 이 안에서 모의고사를 보든 아니면 외부의 어떤 모의고사를 보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단초가 돼요. 그게 이제 잘 가다듬어지게 되면 실전에 가서도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단하게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죠? 이게 가만히 왔다 갔다 한다고 되진 않아요. 뭐 개인적인 노력은 해줘요. 아, 이게 학원에 와서 이거 출석부에 도장 찍으면 합격시켜주면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예, 선생도 대충 와가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좀 하다가 돌아가면 되죠. 다 출석부에 도장 찍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이거는 1년 개근했다고 합격 자격증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떨어지면 나중에 이것도 후유증이 심각한 거예요. 한달 가요. 합격을 해도 한달 가고 떨어져도 한달 가요. 떨어져도. 그죠? 그리고 떨어지면은 괜히 자격지심 생긴다고요. 그죠? 바깥 양반이 괜히 한번 쳐다봐도 괜히 내가 떨어졌다고 쳐다보나 그래가지고 괜히 또 욱하는 성격에, 그죠? 당분간 아침밥 없다는 둥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되면 뭐 당당한 거죠. 그죠? 예? 예. 되면은 이게 원래 이 공부하면요. 체중이 좀 불어요. 체중이.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럼 나중에 합격하면은 웃으면서 뺄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새벽에 후드티 하나 눌러쓰고, 그죠? 예, 남들 안 다닐 때 뛰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부동산 개발금융이라고 해놨죠? 부동산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금이 필요하죠. 그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예,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의 융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뭐를 조달하는 거예요?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구성을 보면요. 네, 프로젝트 사업주가 하나 있어요. 얘네가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동탄에서부터 강남까지 연결하게 되는요. 대심도 이 지하철 공사에 따른 사업권을 따냈어요. 사업권을 따냈는데 총 소요되는 공사비가 한 2조 정도 들어간다. 뭐 이런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더니 요 H 개발의 주주들이라든가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투자돼가지고 잘못되면은 여기도 다칠 수 있을 테니까. 또는 아니면 얘네가 사업 전망에 약간 불투명하다 뭐 이런 판단이 되게 되면 따내긴 따냈는데 그 위에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얘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으면은 자금을 조달하는 여력도 쉽지 않단 얘기죠. 시중은행도 너무 많이 벌리면은 리스크가 커지니까 대출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는 별도의 뭐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가칭 뭐 주동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한테 이 사업권을 갖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 넘겨주니까는 법적으로 보면은 세우기는 얘가 세웠어도 법적으로 보면은 절연돼 있는 독립된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용이 절연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일정한 지분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업이 성공을 했었을 때 일정한 부분에 대한 배당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프로젝트 회사는 누구를 통해서 예,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요때 요 투자자들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사업주를 보고 투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성 있죠. 예, 그거를 보고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게 이제 이 프로이트 금융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거기 보시면은 이 프로이트 금융에 대한 거는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될 때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밑에 가게 되면 또 굵은 것이 나왔죠. 이 사업재 신용은 관계없어요. 이게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프로이트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신용이 뭐가 돼 있다고 그래요. 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사업자하고 프로젝트 회사하고는 절연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용이 분리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채권 추심이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요 자산에 한해서만 추심이 들어갈 수 있고 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무슨 금융이라고 그런 거예요? 비소구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서 이 어음 발행하잖아요.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뒤에 배수한 사람들은 다 연대 책임이에요. 추심이 거꾸로 다 들어간다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들어간다고요. 얘가 세웠어도 여기 안에서만 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업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좀 크게 되면 이것도 요구해요. 얘네가 이 사업권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출자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여기까지 나와요.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옛날에는 그냥 소구냐 비소구냐 이것만 갖고 지문을 줬는데 여기까지 이제 지문을 써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의 금융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만약에 차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가 말 그대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을 뭐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투자라든 대출이라든 간에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부채로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돈을 만약에 1조를 차입했더라도 얘네 부채 비율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 얘네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변화가 없다고요. 여기에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장부 부자예요. 그러니까는 장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에 뭐가 가능하겠어요? 예, 위험 배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는 기존의 채권자나 지분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예, 거기 그 보게 되면 백지어 같은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아, 위험 깊이 성향에 따라 위험을 배분하고 그 수익에 따른 선순위 또는 후순위 청구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존에 있는 회사는 이미 투자한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또 투자 들어간 애들이 있죠. 얘들도 리스크가 있고 신규로 확장하면서 기존의 투자자도 역시 리스크를 같이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처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가 없다고요. 기존에 이 회사에 투자한 지분 투자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투자한 애들끼리 위험을 배분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식 발행의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면은 우선주에 투자하느냐 보통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리스크의 부담 크기가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대출을 해주더라도 선순위 후순위 청구권 있죠. 예,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에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라 위험이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투자 들어가면 나중에 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배당해 줘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걸 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 프로젝트 회사가 관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관리하도록 하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현금 흐름은 별도의 결제 위탁 계정이 있죠. 이거를 만들어, 이걸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요거를 만들어서 이 계정을 통해서만 현금 흐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면, 여기 이제 만약에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이 얘는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얘한테는 대출을 못 해주겠는데 얘네가 만든 이 회사 자체의 프로젝트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대출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혼자서 은행 혼자서 1조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 주기는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농협이 주관은행이 되고 몇 개의 은행이 모여서 연합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디케이트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별도의 이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이 흐름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네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사업이 괜찮다 하고 싶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가 이제 지분 금융의 일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387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장점 나와 있죠. 예, 장점은 이런 거예요. 이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얘가 신용이 낮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제목대로 프로젝트에 기초한 자금 융통 기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사업주의 신용이 낮더라도 유망한 프로젝트는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뒤로 넘어가시면 단점이 있죠. 단점. 단점이 뭐냐면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기간도 길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거예요. 원래 이 프로젝트 금융의 시초는 유전 개발할 때 썼던 방식이에요. 근데 유전이라는 게 상당히 불확실하잖아요. 터지면 대박이 나는 건데 그게 안 터지면 뭐 끝나는 거지. 얼마 전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제7광구라고 혹시 개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대륙공모 해가지고 저쪽에 그 공해상에다가 일본 애들 가까운 그쪽에다 해갖고 결국 실패했던 거죠. 근데 요즘 뭐 다시 뭐 거기 뭐 한번 또 추진해 본다고 얘기하는데 집안이나 이런 구성이 석유가 있을 만한 구성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그러면 석유 쓰려고 그러면 우리도 중동 애들처럼 일부가 사막이 돼가지고 그죠? 한 뭐 3분의 1은 사막으로 놓고 이제 거기서 석유가 좀 나오면 모를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석유라는 자원이 중동에서도 캐더라도 걔네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계속 캘 수는 없고 미국 애들이 석유 자원은 또 많죠. 걔네가 많더라도 걔들은 많이 안 캐죠. 일부만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넓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높은 금융비용을 요구해요. 이자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이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에 저기 제일금융권들은 웬만하면 투자 안 해요. 여기다가 리스크 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가 이제 누구랑 손잡냐면 저축은행 있죠. 예, 얘네랑 손잡고 들어갔다가 망하는 거죠. 분양이 안 되면. 그래서 저축은행 몇 개가 날아갔는데 근데 날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의 고임원들이 일종의 뭐 리베이트라고 그러죠. 대출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프로젝트 금융에서의 과세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이거 한번 답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 밑에 가면 굵은 글씨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놨죠. 이게 답이었어요. 그 문제. 답이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재자가 아마 답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쓴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세우면 과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 입각해서 회사가 설립이 됐을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구조가 되게 복잡한 구조예요. 그거를. 근데 얘를 답으로 주고 나머지 애들은 쉽게 틀리게 지문을 구성했기 때문에 답 찾는 데는 별로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 자금은 얘네가 직접 관리한다든가.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차주가 임의대로 관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이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놨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기가 그 요즘은 여기까지도 발행을 해요. 이게 이제 전자단기 사채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도 발행을 해요. 아, 여기 보면 우리가 ABS라고 배우셨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뭘 갖고 발행하냐면 예, 부동산 개발회사 있죠? 만약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죠? 예, 그럼 앞으로 뭐가 들어오겠어요? 중도금이 들어와요. 예, 이거 중도금에 기초해가지고 이걸 발행하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근데 예정대로 뭐 중도금이 잘안 들어오든가 분양이 예정만큼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상한기일이 도래했잖아요. 그 얘네 입장에서는 현금이 딸리니까는 뭐를 해야 되죠? 기간 연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차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짜리예요. 이게 CP라는 게 커머셜 페이퍼예요. 기업 어음이요. 어음 주고 기간 연장할 때. 그러면 얘보다는 당연히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줘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 부채금융이에요. 그죠? ABS, B가 들어가. 이게 B가 백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또는 기업원,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얘네 둘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둘의 비교를 통해서. 얘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어요. 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이걸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까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나오면 또 안고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이 강의할 때는 어느 정도는 잘라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간평에 가게 되면 수익 방식 있잖아요. 그게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직접 환원법이 있고 이 수익 환원법이 있어서 수익 환원법의 종류가 많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시험이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니까 저희가 잘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잘라서. 다한 다음에 이것까지 다 알아갖고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라고 가르쳤는데 시험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 끝나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점에 도전해야 되면 올해 저기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걔네 성적순으로 자른다고요. 예. 예? 뭘 어떻게 해요? 왜 여론하고 관계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올해 그 채용 인원을 발표한 거예요. 한 1,700명 정도 뽑겠다고. 근데 평균적으로 한 2,500명 정도 뽑았다고요. 거기가. 그러니까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대평가지만 1,700명까지는 뽑아준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평가인데 500명만 뽑겠다고 그러면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건줄 아세요? 지금 절대평가니까. 그죠? 응. 옆 사람이 되면 나도 될수 있고 내가 되면 옆 사람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평가라고 하면 치열한 거예요. 그죠? 여기 안 나오면 계속 나오지 말라고 전화할 거예요. 카톡. 굳이 나올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응?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나와서 있으면 옆에 인간을 계속 재울 거라고요. 그죠? 괜찮아. 자면서 들어도 돼. 뭐 이렇게. 그래도 여기도 쟤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한쪽이 상대평가로 갔으면 얘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 바닥을 뜨는 게 제일 좋죠, 뭐.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메자닌 금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옵션을 걸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기업이 혹시 상장을 하게 될 때, 그때 발행하는 주식 있죠? 주식하고 이제 교환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환사채의 논리인데, 만약에 여기 S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가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면 액면가가 만약에 한 5천 원 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얘네가 이번에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한 100억 규모로. 이거를 A가 샀어요. 투자자가. 그죠? 근데 비상장 기업의 채권 사봐야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판매가 잘안될때 얘네가 옵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상장 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얘를 뭐 시키면 네, 상장을 시키면 네가 산이 100억짜리 채권을 뭐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근데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가치가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줄 때 주당 5만 원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5천 원으로. 그러면 차익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을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라고 하는 재벌 그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법적인 증여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아마 곧뭐 사과해야 되니 뭐니 뭐 그거 해야 될때 아마 얘기하겠죠, 뭐.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딱 나온 거예요. 매장 금융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03페이지에 가면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시죠.